안녕하세요. 제가 한 100여 개의 나라를 어쩌다 보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목도한 그런 현상들, 그리고 여러분께 지리학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목은요, 국가 경쟁력으로서 연결성. 이 세상의 변화는요, 중심부가 아니라, 즉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동남아 오지에서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커넥터 그래피. 지리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지도 보면 머리가 아픈데, 그다 연결성까지.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바로 이런 커넥터 그래피적인 관점에서 보는 세계입니다. 저보다 한 3살 어려요. 네, 이제 성숙한 학자입니다. 지리학회 같이 미국에서 했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100여 개 나라 다녔습니다 그러면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160개국을 다녔습니다. 국적이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털타르라는 인도 최대 그룹의 해외 영업 전략 담당이셔가지고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어렸을 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 또 독일에서 고등학교, 미국에서 대학교, 그리고 영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요. 이 커넥터 그래피의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세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리, 입지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느냐가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커넥터 그래피 혁명이라는 책을 썼고요. 나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름받고 하는 이 파라극 하나가, 도대체 그렇다면 이 전문가는 어느 나라에서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왔을까요? 자, 그래서 이 파라극 하나가 선택한 나라가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1세기는요, 고속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같은 에너지 물품, 이제 수송로, 길. 아까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다. 근데 이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잘 나가는 나라 또는 뒤처진 나라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오그래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정보, 지식, 금융, 기술, 광속도로 흘러가는 이런 인터넷과 어떤 통신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그래피적인 관점, 플랫폼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연결성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커넥터 그래피의 지도입니다. 레이어들이 쫙 있고요. 그 GIS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런 연결성의 커넥터 그래피에 유리한 나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위치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지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태평양에 있고요.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 지리의 또는 입지의 어떤 교통망의 중심지는 사실은 인도와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리의 시대에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바다의 시대에는 사실은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 바로 옆에 있어 일본과 더불어서 불리한 나라였는데, 일본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유럽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해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넥터 그래피 시대는 이제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이 되니까 먼저 살펴를 보겠습니다. 이건 트랜스포트 시대고, 이것은 여러분 인터넷 망입니다. 인터넷 케이블이에요. 해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의 시대가 되면 저것도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주의 시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 쏴서 인터넷에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저 광 케이블을 깝니다. 이 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동, 또 이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인터넷 망이 깔려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넥터 그룹의 관점에서 봐서 세계 최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라그 카나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저가항공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항공교통의 접근성도 좋아져서 사람이 또 많이 교류하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구글의 가장 큰 아시아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연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연결성 1위 국가입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파라그 카나 제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 대학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편해요. 2위가 네덜란드입니다.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의 땅은 바다보다 낮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고 그 선배들이 400년, 500년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 네덜란드가 이런 연결성 또 유럽에서도 선진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전체 16위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좀 물려주신 그 지리적 연결성을 놓지 않아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자세로 기업인들이 나가고 또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12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수출 강국이지 않습니까? 수출 많이 합니다. 상품 8위, 서비스도 잘해요. 12위. 근데요, 금융, 데이터, 사람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사람과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결성. 근데 이상하다. 우리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른데. 근데 우리가 다양한 나라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특정 나라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는 나라만 가세요. 자, 제가 100여 개 나라를 다닌 비결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고 또는 뭐 경제 수준 떨어지지만 여행하기 편한 나라는 한 4, 50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100여 개 나라를 다녔다는 것은요. 그만큼 오지 정말 너무 힘든 곳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우리가 여행도 잘 가지 않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 중심이라서 사람의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특히 이제 좀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점점 이 글로벌 연결 지수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뉴욕, 런던, 뭐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다른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중국이 좀 의외입니다. 중국이 좀 무서운 속도로 이제 기술 패권을 향해서 독주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아에서. 근데 7위인데요. 사람의 지수가 굉장히 중국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촌스럽잖아요. 중국 이런 제품이나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2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비중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층들만 사실 해외여행을 했던 것이고, 굉장히 전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세계화 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저는 혁명이 겹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술정보 혁명뿐만 아니라요, 플랫폼 혁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그래피 혁명, 공간 혁명까지요. 1차는 농업혁명이었고요. 2차는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양을 통합한 제국이었고 3차는 지리상의 발견이었고 4차는 영국의 어떤 세계 지도 장악이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 네덜란드가 이 동남아 향신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네덜란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시대예요. 자, 지금 뉴딜 정착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근데요, 이게 원조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광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어디에 댐을 건설하고 어디에
그 사업을 벌여야 그것이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를 항상 미국 지도를 보고 연구를 했고요. 세계제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라디오 노변담화를 할 때 며칠 전에 전쟁 직전에 국민들에게 세계 지도를 사라고 하고 라디오 방송을 세계 지도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국가의 전략이든 기업이든 이 파급 효과를 확장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그 지도 안에는 인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낙후 지역 또는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핵심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의 기업 순위를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삼성 다닐 때만 해도요. 그때 뭐 GE라든지 뭐 엑선 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퉜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보를 다루고 또 플랫폼을 통해서 확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구글 뭐 이러한 기업들, 여러분 아시는 기업들이 이제 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삼성이 이제는 10위권에서 탈락했고요. 그 자리를 중국의 탄센트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10위권을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 기업의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더 빠르게 확장하고 또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새. 정말 혁명의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확장하고 또 이 독점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좀 세계지도를 조금 다시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그래피의 관점에서요.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경제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국가 통계 수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통계가 오히려 의미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이 흐름이 보이지 이 국가 수치 이 통계만 봐서는 제대로 이 변화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게임의 규칙이 빨리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블루 오션을 계속 발굴하지 않으면 레드 오션에서 계속 열심히 일할수록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떤 새로운 곳을 발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공간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구글이 가장 먼저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도 어떻게 보면은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배송과 분류를 빨리 하는 그런 혁신을 선도했기 때문에 다른 온라인 기업에 비해서 더 빠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커넥터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페이스북 제국이나 유튜브 제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페이스북, 유튜브, 큐존, 틱톡, 세나, 웨이버, 레딧, 트위터인데 네이버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네이버 감탄합니다. 너무 좋은 검색 엔진이고 또 플랫폼인데 이게 우리 인구의 어떤 측면에서 커넥터블의 관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자체에도 또 지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근무할 때요. 그런 말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IC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 IC가 그 인테그레이드 칩도 되지만 인도 차이니즈. 그래서 카스트 제도 때문에 너무 힘든 인도의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실리콘밸리에 대거 왔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대만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확장한 곳이 인도고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국민들이 있는 곳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과 인도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커넥터 그래피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블리츠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 크고 강한 자라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뭐 한 100년 된 미국의 그런 쟁쟁한 백화점들이 다 문 닫았고요. 뭐 리테일 멜다운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작지만 빠른 자, 기회를 먼저 선점하는 자가 확 커지는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 연결성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나랑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랑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기술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런 양상도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틱톡을 못 쓰게 한다든지 중국의 그런 SNS를 뭐 이런 식으로 또 화웨이를 뭐 막는 식으로 해서 이제 보안 문제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할 정도로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외교 전략하고도 또는 군사 안보 전략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런 과학이나 통신이나 창업 관련된 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사실은 외교나 교육하시는 분들도 이런 IT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일대일로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IT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연결성을 높이는 이런 그랜드 전략을 시진핑 주석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준비 다 했습니다. 이런 그 미국과의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 연결성을 항상 두고요. 모든 정치인과 그리고 기업인과 학자들이요, 모든 보고서에 지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 같은 것도 보면은 좋은 말들은 너무 많아요. 글로벌, IT, DNA. 근데 지도 한 장이 없습니다. 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잘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게 부족해요. 근데 중국은 모든 문서에 지도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20,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도를 열심히 보게 하고 지리 교육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향부터 시작해서 중국 필수로 배우고요. 해양 지리, 자연재해 예방, GIS, 지리야외 실습, 도시농촌 계획에서 우주지리까지 배워서 모든 국민들의 지리적 리트러시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전략을 갖고 움직입니다. 포켓몬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도나 공간정보에 대한 주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속초 같은 데 가서 포켓몬의 성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말하면은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도 지키고 우리가 어떤 공간정보를 독점하고 있지만 국가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하게 연결성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동남아에서 네이버가 굉장히 잘 개발했어요. 그래서 라인이 엄청 인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챗이나 왓챗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블리츠 스케일링 전략을 막 하니까 왓챗이나 위챗이. 지금은 이제 태국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에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좀 아쉬워요. 그때가 한 6, 7년, 7, 8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만일 기업이나 정부가 이 플랫폼적 사고나 커넥터백 사고를 했다면 더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콘텐츠가 너무 좋잖아요. 한류 콘텐츠가.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그때가 너무 아쉽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제가 실리콘밸리에 20년 전 근무했을 때 못 봤듯이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뭐 억지로 막 빅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소비자의 어떤 취향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막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후진국에서 이제 저런 산업이 변화하는 그런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특히 저는 손정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2014년에 이제 네이버가 일본으로 진출할 때 손정이는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남아 인도에 집중 투자하고
유니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유니콘, 데카콘 기업을 키웠고 항상 세계 지도를 보고 전략을 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실패와 실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빨리 이런 기회를 선점하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삼성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도에 압도적인 그 스마트폰 1위 국가였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리고 거의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핀테크 했으면 인도네시아 시장의 인구가 2억 7천만이고요. 이게 무슬림 제국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기 때문에 20억 무슬림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삼성 선배 그 법인장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보고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조금만 투입이 되면 이게 삼성의 플랫폼 제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삼성 본사에서는 동남아는 그냥 핸드폰 팔고 그냥 생산 거점 기지로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오퍼나 비보한테도 밀려서 삼성이 이제 마켓 시어도 1위가 아닌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히 일하더라도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지 않으면 이렇게 삼성처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마저도 한 방에 혹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중요해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 뭐 일단 한국에서 잘하고 일본 갔다가 이제 동남아 가야지 뭐 이렇게 또는 아프리카 가야지 근데 그러면 늦습니다. 좀 어설프도 빨리 가셔서 실수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확장하는 게 낫고요. 지금 이미 5G 글로벌 표준 정해졌잖아요. 더 속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없는데 이 방향성이 너무 안으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세계 1위인가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거나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자기만의 연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말 빨리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하고 싶어요. BTS 여러분 다 아시는데 사실은 공중파 방송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작은 어떤 그 그룹사의 기획사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SNS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TS의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의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던 기업이든 국가든.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자, 이 동남아 국가만 해도 인구가 6억 5천만입니다. 작지 않아요. 이유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항상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오그래피는 변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열악한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좀 열정, 그릿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프로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없는 데일수록 훨씬 더 변화가 빠르고 과감합니다. 오히려 일본은요, 우리처럼 되게 빨리 이런 전자 산업들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워크맨도 나오고요. 변화에 좀 뒤처졌습니다. 지금도 전통 료칸 가면은요, 팩시밀리로 예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이 디지털 혁신을 하고 또 다양한 산업을 우리가 확장하기 좋은 그런 파트너를 볼 때 좀 기존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곳을 좀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점 녀석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발달한 데가 중국이고요. 은행 통장 이런 게 없는 가난계층이 많았기 때문에 핀테크가 발달하는 게 아프리카와 또 미얀마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 발굴에 있어서 이 오지일수록 더 기회가 많다라고 이렇게 좀 다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고 실제로 마케팅은 시장 발굴, 지장, 제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꾸 선진국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개발 지역에 더 우리에게 기회가 크게 열리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께 서비스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통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도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지도일 거예요. 이 지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영국이 만들었어요. 5차 공간혁명 때 영국이 만드는 동남아 굉장히 작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유럽이 대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독일, 영국, 프랑스 사례 우리가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럽은 대륙이 아닙니다. 유라시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이런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이 새로운 기회 포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교과서에서 유럽이 대륙이라고 저렇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잘못된 오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상당히 큽니다. 가서 할 일이 참 많고요. 동남아, 중남미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유럽이 확대된 지도를 모두가 보고 있어요. 자, 커넥터 그룹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유조선. 아시아에 있습니다. 이곳이 중심이고 여객선, 사람들의 이동도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 다음 슬라이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화물선. 압도적으로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이 물건의 이동과 연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첨단 제품 수출입니다. 이미 많이 삼성도 공장을 옮겼고요. 이 첨단 제품의 수출하는 그 베이스가 이쪽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아세안의 스타트업 투자나 인터넷 경제 전망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요. 이제 넘어가질 않아서요. 자, 이거 한번. 자, 이 지금 7차, 6차 혁명 시대는 인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지금 2020년 현재 중국과 인도와 이 동남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참 기회인 거죠. 가까운 시장이 아시아에 있잖아요.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남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게는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부흥은 아시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나 일자리, 기술 개발만 있고요. 지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강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세계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국적 연결성을 제고하고 또 우리가 플랫폼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이런 스타트업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느 나라로 나갈 것인가를 물어보고, 또 지자체도 디지털 뉴딜에서 어떻게 세계와 연결될 것인가를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산점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계획만이라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 우리 개구리라고 생각하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또 연결성을 확보하려면은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어떤 회사를 봤어요. 왓챠라는. 그래서 한국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근데 이분들의 원래 사명이, 넘겨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왓챠 대표님도 오셨는데, 이런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경쟁력 있는 연결성을 확보해서 더 높이 또 더 멀리 뛰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